안녕하십니까. 변혜룡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표께서 조금 전에 드렸던 지난주 최고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월 1일 날 진행될 예정인 전국 대의원 대회 관련해서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은 우선 당연직으로 사무총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무총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제가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으로는 변상근 조직부총장, 정병익 전략기획실장을 비롯해서 중앙당 사무처 전원이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및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국대의원 대회 의장으로는 허평환 상임고문께서 맡아주실 것이고요. 부의장으로는 변성진 경남도당 위원장과 황중래 부원위원장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대의원 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그리고 사무총장 등 중앙당 당무집행기구 산하 당직자들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음을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대의원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관련해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위원장으로는 허평환 상임고문, 부위원장으로는 외부인사로 서성건 변호사, 남광규 고려대학교 교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부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고, 위원으로는 김문현 정책위원장과 변상근 사무부총장이, 조직부총장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15 집회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날 마찬가지로 아마 엄청나게 더울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들께는 폭염을 대비해서, 물론 중앙당에서 지금, 그늘막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자 폭염 대비해서 양산 등을 시참하시고, 햇빛을 피할 수 있게끔 각자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진 구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광장에서 시작을 해서 종로 5가까지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척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관계로, 그리고 또 당일날 여러 단체에서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많이 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종로 3가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점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집회의 테마는 총네 가지입니다. 그 관련해서 중앙당에서는 잘 준비를 해서 주관을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대의원대회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후보 등록 공고가 오늘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보 등록 기간은 8월 16일 금요일부터 20일 화요일 총 5일간 등록 기간을 드릴 것이고요. 후보 자격 심사는 21일 수요일, 그리고 후보 확정 공고는 22일 목요일, 그리고 후보 기호 추첨은 23일 금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은 8월 24일 토요일부터 8월 29일 목요일까지 6일간 선거운동 기간을 드릴 것이고요. 투표는 온라인 전자투표로 진행을 할 것인데요. 투표 기간은 8월 30일부터 전국 대의원대회가 진행될 9월 1일 오후 4시까지 이제 투표 기간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전자투표는 9월 1일 당일 날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가량 현장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선자 발표는
지표 종료시 곧바로 발표가 될 것이고, 이번 행사에 대한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는 9월 2일 그리고 9월 3일 2일간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공지해 드릴 테니 그 부분 참고하셔서 이 부분을 준비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